오늘의 시그널은 레이저 옵텍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미용 의료기기 쪽인데 우리가 그 루트로닉이 없어져서 아쉬워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막 HTS나 MTS에 막 올해 기억에 쳐보죠. 오스템 임플란트 워낙 우리 화려한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오스템만 나오거든요. 오스템은 오스템 임플란트랑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트로닉도 쳐보면 안 나옵니다. 이제 루트락이라는 회사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랑 루트로닉이 나갔죠 시장에서. 근데 그 족적이나 아니면은 그 이 여파가 아예 그 회사들이 나가면서 사라졌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나가면서 이제 덴티움이라는 업체에 사람들이 매달리게 되죠. 왜냐면 1위 업체인 오스템 임플란트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리고 임플란트 쪽에 그 전망이 계속 밝은 건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덴티움으로 이제 몰린단 말이죠. 그런 것도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어떻게 보면 유산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루트로닉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로닉은 나갔지만 루트로닉이 남긴 발자취 그리고 루트로닉이 나간 것이 망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망해서 나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잘 돼서 나가버린 거죠, 이거는. 잘 됐는데 더 잘 되려고 나간 거잖아요. 사모펀드 입장에서 그런 것이 더 유리하니까. 테크를 안 받고 주주들의. 어쨌든 루트로닉은 레이저로 유명했던 회사죠. 그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슈링크가 있었고, 지금 뭐 그 올리지오 같은 경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또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포텐자도 있고. 근데 이게 RF 방식, 그러니까 고주파 방식이냐, 아니면은 저 슈링크 같이 집중 초음파, 집속, 저 방식이냐, 뭐 그게 틀린 건데, 레이저 부분에서는 루트로닉이 이제 맏형이었죠. 근데 이제 루트로닉이 미용 의료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저 황반변성 치료제, 이 지금 그 저기까지 손을 댔잖아요. 의료 쪽까지. 레이저 옵텍도 비슷합니다. 일단 미용 의료기기 쪽이 있어요. 똑같이. 이 레이저 업계에서 루트로닉이 맏형이고 이렇게 레이저 옵틱 같은 회사들이 뒤따라가는 업체였죠. 만성 피부질환에 사용하는 팔라스 시리즈랑 여드름 흉터 치료 문신 제거 사용하는 피콜로 시리즈, 기미 포함해서 색소병변 미백에 관련된 헬리오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루트로닉도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피부치료기기로 이름을 날렸던 회사잖아요. 그걸로 이제 황반변성 같은 이 질환 쪽으로 또 갔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출시, 이 지금 목표로 혈관 병변 치료기기 라만 레이저 요거를 개발하고 있고요. 2027년 출시 목표로 톨륨 이 화이버 레이저 기반인 요로 결석 치료기기를 개발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트로닉의 길을 그대로 지금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에도 아예 그냥 이거 레이저가 박혀 있죠. 뭐 레이저 셀이라는 회사도 레이저가 박혀 있지만 걔는 반도체 쪽이고 레이저 옵텍이라는 회사는 지금 요 미용 의료기기 쪽입니다. 지금 최근에 파마리서치라든가 클래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진하지만 결국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지금 앞으로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 쪽에서 아까 전에 말했죠. 오스템 임플란트가 나가니까 덴티움을 여러분들이 대체제로 찾은 것처럼 루트로닉이 나가니까 대체제로 찾은 게 레이저 옵텍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제는 그런 유산을 받는 거죠. 뭐냐면 덴티움이 뭐 모자른 것도 아니고 레이저 옵텍이 모자른 것도 아니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오스템 임플란트랑 루트로닉을 투자 못하는 투자들의 수급을 얘네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이 지금 남은 업체들에게는 더 수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 플러스 알파까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레이저 옵텍 피부 미용 기기에서 이제 의료 기기 업체까지 진출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2월 달에 상장해가지고 지금 뭐 주가는 쭉 빠지다가 네. 의미 있는 지금 뭐 거래량과 이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지금 장대 양봉이 출현했고요. 이렇게 되면 한번 되돌려볼 만한 지금 시기가 됐죠. 쭉 내려오다가 지금 이 추세선하고 다 돌파를 시켜가지고 의미 있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윗부분을 한번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000원에서 15,000원 라인, 이 2월 달에 횡보했던 요 박스권, 여기까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지금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전에 뭐 클래시스라든가 파마리서치도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겹쳐가지고 미용 의료기기가 다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이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레이저 옵텍도
루트론익의 후예로 한번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이저 옵텍 알아보고 있는데요.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일단 가격을 볼 수 있겠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